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 엔솔이고요. 제가 좀 늦었죠. 네, 평상시보다 지금 다른 종목 영상을 한 대표님이 오늘 휴가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나눠가지고 또 저희끼리 찍는 바람에 LG 엔솔이 첫 번째 종목이지만 약간 좀 텀이 생겼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의미 있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 시장이 빠지던 와중에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그 지수 흐름을 중간중간에 몇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 요거 지금 딱 추세 하단 라인.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하단 라인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지 나오고 위쪽으로 다 끌어올려줬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반등 나와줄 타이밍, 추세 하단 라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LG 엔솔의 오늘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어쨌든 종가를 55만원 위쪽에다 올려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모처럼 만에 코스닥에서 2차전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액션을 보여줬다는 거. 지금 LG엔솔한테 당장 뭐 위협이 될 만한 거는 그냥 업종의 약세거든요. 2차전지라는 업종이 최근에 시장 조정 나오는 동안 대부분의 지수 하락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또 이어지느냐, 반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의 2차전 종목들이 반등을 제대로 좀 보여줬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관점을 지금 이 코스닥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만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2차전 종목들 대부분 다 오늘 반도체 조정 나오는 틈 타가지고 올려줬다라는 거. 시장 조정 나오는 동안 대부분의 지수 컨트롤은 반도체가 해줬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밀리기만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LG엔솔의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LG엔솔한테 긍정적인 데이터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이거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 상반기 시작이거든요. 지금 6월 거의 한 3주 동안 시장이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빠졌던 애들이 턴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그 포지션을 잡아줬다는 거. 그러면 다음 주 매매하기 굉장히 좋겠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음 주는 좀 놓치면 안 되는 그럴 만한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분명히 하방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줄 만한 모멘텀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 기업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 시장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경기가 어차피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예상을 뒤엎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작년도 똑같아요. 6월달 빠지고 7월달에 실적 이슈로 반등 보여주고 올해도 6월달 쭉 밀리고 7월달 실적 시즌 바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저희 무료 종목들 같이 받아보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정말 되게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지금 캔들을 보면은 위로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딱히 뭐 종가가 뭐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승했던 그 구간들을 전부 다 반납을 했다거나 그런 움직임도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오늘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코스닥. 예, 코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더 되게 액티브했다. 왜냐? 그동안 LG 인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어가 잘 됐습니다. 방어가 잘 됐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 구간으로 많이 밀려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거래대금이 코스피로 좀안 오고 대부분 다 코스닥으로 집중이 되면서 LG엔솔 같은 종목들은 좀 흐지부지 아니면 지지부진 좀 지루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어차피 그냥 조정을 받는 전날에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쉬는 구간이었고 코스피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 시장의 이목이 좀 코스닥으로 쏠렸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이 위쪽 가격대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밀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 라인, 이50,
4만원 구간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아까 제가 업종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하단에서 딱 그냥 지지 해가지고 유의미한 가격, 유의미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 준비를 해놨다는 거. 요게 메인이에요. 오늘은 종목을 보는 것보다 그 지수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LG엔솔, 어차피 2차전지 분위기 좀 좋으니까 양봉 하나면은 56만원 위로 올라오고요. 또 이제 이 구간은 좀 약간 붕 떠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얼마나 빨리 상단으로 붙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58만원 라인, 59만원 라인, 여기까지 움직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어쨌든 저점 라인은 좀 막아줬습니다. 여기에서 방어해줬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시장이 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다만 여기에서 저점 라인을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이거는 그냥 바닥을 한번 더 찍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그 상승 전환이 될 때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 구간으로 먼저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추세가 좀 이쁘게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거의 동일 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56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57만원 구간, 예, 요 중단 라인까지 올려주면 그러면 포지션이 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도량을 컨트롤을 했습니다. 시장이 밀린다고 막 계속적으로 그냥 대량 매도를 뿌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제한적인 매도 수량을 좀 컨트롤 해주면서, 조절을 해주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차트들을 만들어 줬고요. 어차피 하단 라인은 방어를 해줬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LG엔솔은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좀 최대한 빨리 보여주는 거. 어차피 LG엔솔 코스피 쪽에 3전이 쉬는데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온다? LG엔솔부터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주도 업종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앞구간의 지수 상승을 누가 만들었는지 떠올려 본다라고 하면은 여지없죠. 2차전지와 중간중간 반도체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가 지금 쭉 밀렸다가 지수 반등이 나온다? 그럼 누가 올려주느냐? 뭐 최근에 올렸던 뭐 애들이 올려주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앞구간에 올렸던 애들이 그냥 반등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볼만한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 남겨주시고, 다음 주 놓치면은 진짜 저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다음 주에는 진짜 좀 한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주말로 넘어가면은 또 그 다음 주로 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평일 중으로 저희가 신청하시면 대부분 다 월요일부터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